네. 여기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또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놀란 감독이 참 이게 늘 처음에는 막 이제 칭찬을 좀 받다가 예. 나중에 조금 좀 비판적인 욕을 좀 먹기도 하는 부분이 CG를 좀 강박적으로 안 써요. 네. 이게 욕을 먹는 부분인가요? 왜냐면은 인터스텔라 때 그 옥수수밭을 실제로 태워가지고 아~ 그거 그냥 CG로 맞아요. 했어도 될 텐데 너무 많은 면적을 그 태워가지고 환경 오염됐다고. 근데 내가 봐도 좀 심하긴 했어. 너무 이게 한국 농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면적을 싹 태워버려가지고 그게 CG가 아니었군요. 아, CG가 아니고 이번에도 이제 CG가 아닌 장면들이 꽤 많은데 요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특징 중 하나가 영화의 리얼리티를 최대한 살리고 싶다라는 그 욕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예. 모든 영화에서 거의 이런 리얼리티에 집착을 하는데요. 예컨대 인셉션의 경우에 그 호텔에서 360도 회전하는 예. 장면 있잖아요. 무중력 상태. 네, 그 조셉 고든 레빗과 예. 이제 적들이 싸우는 장면인데 그것도 그냥 CG로 돌렸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CG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게 세트로요. 복도를 만들어서 네. 전기 모터로 돌린 겁니다. 배우들이 그 안에서 실제로 굴러가면서 그 영화를 촬영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인간. 예, 또 그 꿈속의 장면으로 영화에선 나오는데 기차가 갑자기 거리 한복판에 이렇게 네. 예, 질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다 그 CG 아니에요? 부서지면서. 예. 그거 CG 아닙니다. 말도 안 돼. 아, 도로 한복판에 기차가 나오는데 네. 그거 진짜 말도 안 된다. 네. 근데 스태프들이 그래서 엄청난 고생을 한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와, 이거 알고 봤으면 되게 자세히 봤을 텐데 왜냐면 CG니까 그냥 그런 거 자세히 안 보거든요. 근데 와, 너무 충격이네요. 네. 기차가. 그리고 파리 장면에서 네. 그 파리에 이렇게 폭탄이 터지는 듯한 장면이 네네네. 나오거든요. 아리아드네와 네. 이제 꿈속을 배회하면서 그것도 CG가 아니라고 앞쪽 그건... 폭탄을 설치해가지고요. 그걸 실제로 파리에서 터뜨렸다고. 아, 그러니까 CG를 아주 미세하게 썼다. 정말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크리스토퍼 네. 놀란 감독에게 와. 너무 많은 권력을 줘서는 안 됩니다. 네. 이게 정부에서 관리해야 돼요. 예, 나중에는 무슨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예, 영화 찍는다고.